자, 뭐 84페이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나누냐?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대한 관한 질문이야.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래. 이렇게 양수끼리 혹은 음수끼리 뭐할 때, 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나왔어.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숫자들을 일단은 뭐해? 그냥 더해. 그리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수기 때문에 똑같은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된대. 즉, 일단 부호가 같은 두 수야. 여기도 2번도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럼 음수면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더해. 더해야 돼, 더해. 물론 통분을 해서 계산하고 있지. 그다음 더한 다음에 같은 성질의 수를 더하는 거니까 똑같이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부호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일단은 뭐 한다? 일단 더한다. 그리고 플러스끼리 더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더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성질만 기억하면 돼.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 성질이 다른 두 수야. 그러면 더하란다고 그냥 더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어떻게 다른 성질의 수를 그대로 더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더하고 있는데 성질이 다른 수들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둘을 그냥 빼.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 계산을 뒤에서도 많이 해볼 거니까 금방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여기도 절대값이 다른 수들이지. 그러면 3분의 1하고 2분의 1, 즉 통분해 보면 6분의 2고 6분의 3인데 누가 절대값이 커? 이 수가 더 크지. 그럼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였어. 그럼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6분의 1 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오케이, 하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위에서 2번에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했지. 그런데 얘들은 부호가 달라. 근데 절대값은 똑같기 때문에 빼보면 얼마가 돼? 무조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일단은 뺀다 그랬어. 뺐어. 얼마 돼버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이 돼버리지.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부호의 두 수의 덧셈은 일단 더하고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기억하고. 절대값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일단 뭐 한다? 뺀다.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꼭 기억하자. 자, 수직선을 이용한 두 수의 합.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도 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 덧셈에는 어떤 계산 법칙이 있냐? 이두 가지는 필수지, 필수.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거야. 자, 뭐2 더하기 3은 얼마야? 5지. 3 더하기 2는 5지. 덧셈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1 더하기 2 더하기 뭐 9, 뭐 8, 이런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걸 모르고, 더하고 더하면 각각 10이 되니까 20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순서대로 더한 사람도 있어. 그거는 좀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니까, 덧셈에서는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자. 그럼 덧셈의 결합 법칙.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요거 더하면 얼마야? 3. 그래서 3 더하기 3이니까 6으로 계산해야 돼.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나는 여기 먼저 더할래, 그냥 덧셈끼리. 그런 다음에 더해도 결과는 똑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결합시키든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성질이야. 필수로 알아야 돼. 자, 다음을 계산하라는데 당연히 누가 느낌이 좋아? 얘랑 얘가 느낌이 좋으니까 먼저 플러스 2분의 1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7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끼리 더해지면 부호가 다른 두 수에 더했으면 일단은 빼. 그럼 얼마야? 0이지? 결국 0이랑 플러스 7을 더하면 플러스 7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위치를 바꾸는 교환법칙, 그리고 앞부분보다는 뭐 뒷부분을 더하는 결합법칙 등을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자, 이번엔 진짜로 더해보자. 항상 부호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맞아. 부호가 같은 두 수니까 일단 더하고 같은 부호를 붙여. 플러스 9가 되겠지. 부호가 같은 두 수야. 그럼 일단은 더하랬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8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부호가 같은 두 수야. 그럼 얘는 6분의 9지. 6분의 9. 그래서 2를 더하고 같은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플러스 6분의 10이고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12분의 8이지. 여기는 통분을 했어. 부호와 같은 두 수니까 일단은 그대로 쓰고 더해.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1이 되는 거지. 안 어렵지?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하고 있어. 그럼 일단은 7에서 3을 빼. 절대값이 큰 수는 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또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 9에서 4를 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앞에 붙여놔. 플러스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일단 통분부터 한 거야. 마이너스 4분의 얼마야? 10이지. 부호가 다른 두 수야. 그럼 어떻게? 일단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댔어. 그리고 절대값이 누가? 여기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써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자, 일단 부호가 같아. 더해. 그럼 얼마야? 13이지. 플러스 붙이면 되겠고. 부호가 같아. 더해. 13이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부호가 달라. 그럼 11에서 9를 빼면 2지. 그러면 2인데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야. 요것도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9지. 9 써. 절대값이 누가 더 커? 플러스가 크지. 여기는 부호 같으니까 그냥 닥치고도 아는 거야. 15분의 10 더하기 15분의 3이니까 15분의 13이고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되겠지. 자, 여기도 부호가 어째? 똑같아. 더하면 얼마야? 소수 계산을 가끔 까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지? 그럼 5지, 5. 그러면 5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끝나지. 자, 그 다음 부호가 달라. 그럼 빼야지. 17.5 빼기 11.4를 해야 돼. 1, 6점 찍었어. 6.1인데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얘가 더 크니까. 그 수가 크다라는 말 아니야. 절대값이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숫자는. 부호가 다를 때. 자, 그 다음에 12분의 20이 되겠지, 얘는. 뒤에 거는 12분의 35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이수에서 이수를 빼야 되니까 위치 살짝 바꿔보자. 그럼 이 12분의 15지. 약분하면 3, 4, 12, 3, 5, 15. 자, 그래서 이상한데? 아, 7, 3, 21이구나. 선생님이 너무 대충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그래. 자, 여기는 12분의 21이지. 3을 곱했고, 여기는 4씩 곱해야지. 12분의 20. 빼면 12분의 1이지. 12분의 1인데 누가 더 컸어? 얘가 더 컸거든, 절대값이. 그래서 플러스 해주면 돼. 자, 이번에도 부호가 달라. 자, 0.5는 10분의 5. 즉, 2분의 1이지.
소스랑 분수가 섞여 있으면 꼭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래. 그럼 2분의 1이고 7분의 2인데 통분해야지. 14분의 7이고 14분의 4지? 그럼 빼야지.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14분의 3이고 이수의 절대값이 컸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네. 여기도 어렵진 않지. 근데 연습을 해야 돼. 기본적인 산수야 완전히. 이거 20분의 6이고 20분의 15지? 그럼 20분의 15에서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지. 그럼 20분의 9지? 적어. 누구의 절대값이 컸어? 뒤에 게 컸지? 얘가 컸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야.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부호가 같은 수들끼리는 그냥 더하면 되니까 편하지.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하라. 이렇게.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누구를 먼저 더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얼마겠어? 부호가 다르니까. 10 빼기 8이니까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지. 절대값이 커. 자, 그 다음에 2번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을 쓰고. 얘 위치를 바꿨어. 왜 바꿔? 부호가 같으니까 계산하기 쉽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됐고. 그 다음 2련.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지. 17 빼기 14는 3이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쉽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왜? 통분 귀찮으니까 처음에는 교환했어. 그 다음에 이쪽 먼저 결합시키자. 얼마? 4분의 2지. 빼보면. 근데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 4분의 2, 즉 2분의 1이지. 자, 이렇게까지 현재 계산이 됐어. 그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통분해야지. 통분하자. 플러스 6분의 3 더하기 플러스 6분의 4니까 플러스 6분의 7 되겠지. 중학교 때는 대분수를 만들어주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마무리로 해보자. 자, 당연히 교환법칙. 누구를 먼저 더하든 상관이 없어. 덧셈에선. 됐지? 그럼 여기 먼저 더하려고 위치를 바꾼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2지. 아직도 막 4분의 8 해놓고 막뭐 4로 약분하고 막.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유치한 거야. 당연히 분모가 1인 수는 2로 써놔야 돼. 자, 됐어. 그럼 부호가 어째? 다르지? 그러면 3 빼기 2에서 1이라고 쓰고 큰 수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정답이 돼. 자, 이제 연습은 끝났으니까 실전을 해보자. 정수의 덧셈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부호가 달라. 빼, 5. 그 다음에 플러스 붙여야지. 부호가 같아. 그냥 더하고 플러스 붙였지. 부호가 달라. 빼. 7 빼기는 5지. 누가 더 커? 절대값이. 여기가 더 크지. 부호가 달라. 빼. 누가 더 커? 여기가 크지. 부호가 달라. 빼. 9 빼기 4는 5인데. 얘의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정답은 5번이지.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거래. 부호가 달라. 빼. 플러스 붙여야겠지. 부호가 같아. 더해.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부호가 달라. 빼. 마이너스 붙여야지. 부호가 달라. 빼. 플러스 붙여야지. 부호가 달라. 빼. 8 빼기 4는 4. 마이너스 붙여야지.
자, 이런 계산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음수는 아니겠지. 설마 음수가 크겠어? 에? 정답은 1번이 되어야겠지. 다음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그럼 여기 바로 통분하자. 15분의 3이지. 15분의 5지. 다음에 15분의 8이 돼야 되는데 틀렸네. 자, 부호가 같아. 더해야지. 0.5 더하기 5.5는 부호 같으니까 더하고 있어. 이렇게 되지. 6이니까. 근데 부호가 둘다 마이너스니까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되는데 틀렸지. 자, 통분해야지. 4분의 2. 부호가 달라. 빼면 4분의 5인데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틀렸어. 여기는 15분의 3이겠지.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 돼. 15분의 1 맞아. 근데 여기가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를 붙여야 돼. 마지막 부호가 달라. 그러면 5.2에서 1.2를 빼면 0, 4, 4.0이네. 4라고 쓰지.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인 게 맞아.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자, 통분해보면 여기는 21로 통분되지. 7, 3, 21, 5, 3, 15가 되는 거지. 부호가 같으니까 더하면 여기 더해보면 23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틀렸지. 자, 얼마로 통분할까? 마이너스 21분의 14지. 마이너스 21분의 3이지. 부호가 같아. 더해야지. 그럼 21분의 17이고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지. 공통부호.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6분의 4지? 맞잖아. 분모분자 20 곱했어.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뺐어. 6분의 1이 돼. 하지만 절대값은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틀렸어. 에? 자,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에서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어. 2. 그럼 2.2인데 이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2.2라고 해야지. 그럼 이제 정답은 찾았어. 5.1에서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지 또. 여기 4 되고 10 빌려줬고 10 빼기 6은 4니까 다시 더해서 5가 되고 4 빼기 3은 1이 되겠지. 맞지?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쉽지? 자, 덧셈의 계산 법칙.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배운 거는.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야 부분만 따로 먼저 더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결합 법칙을 썼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둘을 부호 같으니까 더해보면 얼마야? 아직도 2.5 더하기 1.5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 그럼 4지, 4. 마이너스 4야. 자, 그리고 둘은 부호가 달라. 다르면 뭐 하랬어? 빼고 절대값이 큰 수인 마이너스 붙였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쉽지? 자, 다음 과정에 이용된 계산의 법칙을 써보시오. 지금 보니까 얘랑 위치를 뭐 했어? 바꿨지? 그럼 무슨 법칙? 교환한 거야, 서로 위치를. 그래서 덧셈에 정확히 써줘야 돼. 뭐 대충 막 교환, 결합 이렇게 쓰면 안 돼. 덧셈에 교환 법칙. 1학년이니까 뭐든지 정확히 쓰려고 하는 애를 써야 돼. 뭐 처음부터 막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는 거의 그냥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한 것처럼 돼버려. 꼼꼼히 해놔야 된다는 소리야.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수준이 돼야 이제 좀 능숙하게 해내는 거지. 처음부터 막 대충대충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을 먼저 따로 더하고 있지. 따로 더한 건 덧셈의 결합 법칙이었어. 자, 그 다음에 마무리야. 여기 계산을 하면 얼마야? 5분의 6에서
5분의 1을 빼고 있어. 그럼 5분의 5지. 그지? 그럼 얼마야? 얼마야? 1이지. 1분의 1이 아니라 1이라고 쓰는 게 좋지. 자, 1인데.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 1이지. 그럼 둘은 이제 부호가 달라. 다른데. 그러면 1은 또 3분의 3이잖아. 그리고 부호가 다르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서 절대값이 큰 수인 예우 부호를 붙여야겠지. 됐어.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 굳이 계산을 해보래. 얘랑 얘가 계산을 하기가 쉬우니까 먼저 이렇게 쓰자는 소리야, 1번은. 마이너스 3은 앞에 놔두고, 플러스 7을 뒤로 보낼게. 무슨 법칙 썼어? 덧셈의 교환 법칙. 그러면 일단은 이쪽 뒤쪽을 먼저 결합하는 게 좋으니까 뒤쪽을 먼저 이렇게 따로 결합하자라는 의미로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빼야지. 그런데 이제 요런 계산, 부호가 다르니까 빼보면 7 빼기 7이니까 얼마야? 그렇지, 0이지. 그럼 0이랑 더한 모든 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교환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계산하는 게 좋아.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됐어. 요거랑 얘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해 주면 돼, 앞뒤로. 그럼 여기는 같은 음수니까 9.4 더하기 1.9를 해보면 부호 같은 수는 그냥 더했지. 3, 1 올라가면 11이고, 마이너스 11.3이 됐어. 자, 그리고 여기도 3.7과 6.2가 양수로서 부호 같으니까 더하고 있어. 그렇지, 플러스 9.9가 됐어. 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쓰면 안 돼. 됐지? 이두 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둘이 뭐해? 빼야지. 그러면 여긴 10이 되고, 그치? 10이 있으니까 4가 되고, 1.4니까 뭐야?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명심하자. 부호 같으면 더하고, 부호가 다르면 빼고, 부호 같으면 같은 부호 붙이고,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뺀 다음에 붙인다. 자, 그 다음 3번이야. 3번도 분모가 같은 것끼리만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꼭 부호 같은 것끼리 계산하라는 법칙은 없어. 분수 계산서는 분모 같은 걸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너희들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교환 법칙을 이용했고, 다음 따로따로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르네. 빼야지. 3분의 5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3이니까 1이지? 그러면 1인데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자, 그 다음 뒤쪽도 2분의 3에서 부호가 다르지?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니까 1이지? 1이야. 얘가 절대값이 크네. 플러스 붙였지.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닥치고 빼랬지. 얼마야? 0이 되는 거지. 쉽지? 다음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내일 좀더 알아보기로 하자.